시동이 빠지게 있대요. 제사 1인 경우가 있어요. BMW에서 정말 강력하게 다시 조사를 해서 그 영상이 나오고 나니까 거기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. 환불을 하는데 뭐 지도실 등록제가 들어가지 않습니까? 그런 것까지 다 환불을 다 받았고 하나도 뭐 저한테 요구하는 것도 없이 전사원으로 도장 찍는 것도 하나도 없이 그냥 제 통장으로 돈을 딸기면 다 시켜줬어요. 소비자는 정말로 이게 기나게 돈을 내서 내가서는 너무나 어렵게 해서 차 하나 살려고 많은 고민과 생각하면서 정말 차를 사지 않습니까? 그죠? 그게 또 좀 시간이 지나가 고장이 난다든지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아요.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최선을 다해가 고객이 아픔이 없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가 도와주고 아마 그렇게 되는데 아마 명장님이나 이렇게 하는 분들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.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. BMW 그 사건을 보고 나서 어떻게 처리할까 정말 궁금했거든요. 그런데 역시 깔끔하게 명처답게 한 달도 아니고 2주 만에 환불 조치해 준 거 보고 역시 제가 감동을 했습니다. 환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BMW 관계자분들한테도 감사하고요. 그동안에 실망을 줘서 가슴 아팠던 우리 BMW 여러 매니아층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 역시 BMW는 좀 다른 메이크하고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. 아,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5년 동안 기다려라. 앞으로 수입차 업체들이 그런 이제 좀 뭔가 개선해야 될 방법 중에 하나죠. 왜냐면 BMW의 전국에 에이스막이 한 6기가 넘는데 사실은 그 엔진을 분해하고 할 수 있는 공장은 얼마 안 됩니다. 엔진을 분해하고 뭐 하려고 그러면 1급 종합정비공장 허가를 맡은 그런 AS 센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. 저번에 BMW 화재건 났을 때도 시간이 뭐 몇 년 동안 걸렸잖아요. 모든 거를 다 BMW 소화하기라는 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. 그리고 또 한계도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러면 시간이 길수록 소비자 불만은 커지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기회에 제가 제언을 하나 한다면 기존의 1급 종합정비 공장이 전국에 3,300개 정도가 있으니까 BMW하고 협력 관계를 맺고 만약에 큰 리콜 사건, 안전과 연결된 부분, 이거는 협업해서 좀 빠른 시간 내에 이런 처리를 해준다면 어떻게 보면 다른 수입차 업체보다도 경쟁이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. 단, 또 아무래도 뭐 내규에 비밀스러운 것도 없잖아 있을 텐데 그건 뭐 당연히 서약받고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교육을 통해서 가끔도 안 되면 BMW나 이제 수입업체들이 그러잖아요. 뭐 거기에 대한 장비도 없고 또 관련된 뭐 어떤 특수한 어떤 기술적인 거가 안 돼서 할 수가 없다라고 변명하지 마시고 우리나라 1급 정비공장이 지금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큼 1급 정비공장의 기술력이 대단한 나라는 많지 않다고 보는 거고요. 그래서 그런 쪽하고 협력 관계를 좀 잘 연구해서 모색해 보는 게 지금의 명성을 더 크게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강하게 갖습니다.